하나교우 여러분, 평안히 쉬셨는지요? 이 아침도 예배로 함께 하심을 환영합니다. 찬양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예배가 복구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박차고 나와서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정상화가 시작되는데 빈틈없이 준비하게 하시며 모든 공동체와 부서들이 정상화되도록 공동체장과 부서장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증인이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여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2장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보다도 높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높으신 지위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어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대단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성육신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로 우리의 구원은 대단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에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오류가 없이 전달하고자 말씀의 전달을 천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그 전달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심한 배려까지 하셨기 때문에 오류 없이 역사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전달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모든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은 사도들은 그 복음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희생을 당하면서도 기적과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18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성육신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들도 엎드려 경배하는 신적 존재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했을까요? 예수님은 본래 천사보다 뛰어나신 높으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를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지만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을 지심으로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혈과 육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셨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과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16절에 예수님을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라면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인류의 대표이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불교나 힌두교는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신을 찾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한계까지 끌어올리거나 고통을 가하며
열반의 지경에 이르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찾아온 유일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인간들은 참선과 수행을 통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택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인간이 당해야 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도 능히 넉넉히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종교도 신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여 인간을 위해 대신 죽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을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천사도 경배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하늘의 영광, 존귀, 권세 다 버리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믿어서 우리의 신앙이 표류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시험 받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